기상열 씨 오랜만에 오니까 네. 동료로서 기분이 좋네요. 아. 정말 좋아요? 예. 눈은 바짝 긴장하시는데. 살짝 긴장하세요. 가끔 좋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얼른 장가 가라고.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 같이 앉혀놓은 거예요? 아, 박수현 씨요? 예, 예. 어떻게 DNA 아니. 좀 합쳐볼까요? 오프닝에 지금 전현무 아나운서가 너무 불안해하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좀 아니고 시작이니까. 저기 시간이 좀 뉴스 하고 와. 괜찮아요. 내가 뉴스 하고 와. 노사연 씨 앉으신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옆에 분들이 안 보여가지고. 귀부인 슬리퍼 신고 오셨는데. 아니 아니 우리 누님. 엄지발가락에 팔광을 만드셨어요. 야. 근데 하지 마, 썩은 개그. 뭐 썩은 개그야? 무슨 개그지? 아유, 두 분 진짜 올해 두 분 나이 합치면 여든이세요. 원래 보통 사람들 이렇게 어깨 아니, 이렇게 전현무 아나운서 좀 저 10분째 네. 노사연 씨 발톱 뽑고 있어요. 말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뭐 저희 그 네 분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은 말이죠 라디오 DJ 특집을 저희가 오늘 말이죠. 사실 신봉선 씨, 박민선 씨, 박명수 씨도 그렇고 다들 라디오 DJ를 지금 또 예, 하고 계시기 예.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 전현무 아나운서도 DJ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전현무의 프리웨이라고. 아, 전현무의 프리웨이. 몇 시에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8시부터 10시까지. 아~ 같은 시간인 걸 알고 있어요. 신봉선 씨도 같은 시간이에요. 아 지금 세 분이 같은 시간에 동시간. 아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은 유재석 씨 하나 하네. 저는 진행을 한 번도. 아니에요. 저희가 간다가 안 받아. 뭐라고 하십니까? 얘가 라디오를 뭐로 하겠어요? 아, 제가? 아, 그러고 보니까 두 분하고 박명수 씨는 같은 시간에. 아, 그러시네요. 네. 또 동시에. 90표준 FM 95.9, 여기는 91.9. 저기는요? 전 106.1. 106.1. 아, 네. 이라디오네요? 이라디오. 아, 이라디오. 저는 103.5예요. 전 이봉원 씨랑. 다들 여기까지 몸무게 같네요, 103.5. 91.9. 박수현 씨하고 저하고 뭐가 좀 동동점, 동동점. 아, 그러지 마. 언니가 진짜 바쁘게 되셨어. 저는 음악을 좀 주로 트는 아, 예, FM. 랩, 예. FM을 하고 있고 아, 나머지 분들은 이제 토크를 많이 하시죠. 방송 3사를 대표하는 네, 예. 대표 DJ 여러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라디오 시그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시그널, 아, 우리 하던 그 오프닝 멘트. 오프닝 멘트,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CD를 가져와서 얼굴에 대보기도 합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저 박소연이랑 오늘 함께 하실래요? 박소연의 러브 게임 기대해 주십시오. 아~ 사건이 있어요. 진짜. 광고 넘어가면 우리가 보통 자 지금 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하잖아요. 근데 소연 씨는 그 은율이 있어요. 박수나 러브 게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똑같아. 직접 한번. 잠깐만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그 여자분들이 혀 짧은 소리 이렇게 어울리는 분이 몇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가끔가다 우리 누님은 혀 짧은 소리를 들어요. 아 그래요? 혀가 좀 짧으세요 워낙. 누나 혀 짧은 게 아니야. 뭐야? 그럼요. 입이 큰 거지 입이. 가끔 혀 짧은 소리 해요. 아 그러세요? 어. 아니 원래 애기 아 내가 어떻게 한 결혼인데. 얼마 전에 술 먹었는데 저한테 딱 몇 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성렬아 형이 살 걸 사는 줄 아냐? 그러는데 동원님이랑 그 며칠 전에 술 먹으면서 촬영했는데 형님이 저한테 얘기하던데요? 뭐라고요? 갈라선 거나 마찬가지야. 반지붕남. 아니죠. 반지붕남. 예, 예. 갈라선 거야. 아니 이러세요. 아니. 자 그러면 두 분 시그널 음악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두시만세 수사슴 지상 꽃사슴 노사연입니다. 자 저희가 말이죠 오늘은 오랜만에 KBS 해피 투게더에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아 역시. 분위기가 어때요? 아 후끈후끈이에요. 예 네. 분위기가 뭐라고요? 후끈후끈. 아 정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 받는 것 같은데요. 자, 저희는요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찰떡궁합이네요. 아, 찰떡궁합이네요. 환상의 호흡이네요. 7년, 7년. 아유. 지상현 씨하고만 7년. 아유. 자, 우리 저 전현무 아나운서 한번 저 라디오. 오, 좋다. 오, 음악이 아주 화대 검색대. 어, 맞아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현무의 프리웨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떤 친구들이 계신가요? 다소 좀 꺼벙한 것 같지만 사람이 참 좋아 보이는 우리 유재석 씨가 있고요. 아 사람이 참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진국이 박명수 씨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남자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우리 박미선 씨 같은 언니가 있고요. 또 신봉선 씨 같이 딱히 뭐 할 말이 없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되드리고 싶은가요? 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의 비타민 전현무와 함께하는 전현무의 프리웨이 광고 듣고 광고 듣고 올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서 박소연 씨 잠깐만요. 네. 약간 원용한. 그러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번에 신봉선 씨가요. 네. 8시 방송이시죠? 예. 근데 7시 50분쯤에 KBS에서 걸어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렇게 7시 50분이면 이제 목동 쪽으로 가려면 좀 빨리 좀 가셔야 되는데. 휴대폰 진행하시거든요. 예. 아니, 우리 전현무 아나운서는 근데 저 오늘 본인 그 진행하는 라디오뿐만이 아니고 예. KBS 라디오 전체 홍보를 위해서 좀 나오셨다고. 예. 자, 89.1MHz 쿨 FM. 자, 뭐 출근길을 아주 즐겁게 황정민의 FM 대행진. FM 대행진. 아, 그리고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9시부터 시작되는 이현우의 음악 앨범. 조용준 선생님 아니에요? 아, 문바라, 컴온. 그 다음에 이제 박수홍의 두근두근 11시. 박수홍의 두근두근. 그렇죠. 홍진경의 가요광장으로 이어지면서 서경석의 뮤직쇼가 받쳐주면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 가면서 메이비의 볼륨을 높여주시고 슈퍼주니어의 키스 라디오 하면서 유열의 라디오 천국으로 끝내주시고. 예. 자, 이제 이 라디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라디오 가볼까요? 자, 이 라디오 가볼까요? 이 라디오 들어갑니다. 자, 조종성의 신속배달 중국어 들어가고요. 예. 박병철의 경제포커스. 아, 그 다음에 왕령은 이상우의 행복한 아침. 그 다음에 태진아의 쇼쇼쇼 들어가 주시고. 예. 아, 윤정수, 이윤석의 오징어 들어가 주시고. 예. 이무송, 임수민의 희망가요 찍어 주신 다음에 예. 박준영의 내신 찍고요. 네. 그 다음에 임백천의 시사터치로 터치 한번 해주시고. 김희수의 지식충전소. 그 다음에 전현무의 프리웨이. 그 다음에 소유진의 페미끼가요. 그 다음에 고민정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 행복했다. 아, 머리 아파. 지금 수다맨 같으셨어요. 사실 그 노사연 씨, 이상열 씨가 이제 워낙 호흡이 잘 맞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도 좀 막 이렇게 좀 돌고 그랬었죠. 인천에 그 제가 이제 그 땀 빼러 가는 데가 있어요. 네네. 새벽에 땀을 막 빼고 있는데 거기 매니아분이 한 2시 정도 새벽 2시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문을 딱 보더니 이상열 씨 저 죄송한데 뭐 좀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노사연 씨랑 저 동거한대요. 그러는 거야. 예? 동거요? 결혼했는데요? 네, 그래서 아니 그리고 7년 동안 누님한테 이거 할 얘기는 아니지만 7년 동안 아프질 않으세요. 아파야지 무슨 뭐 대타로 아나운서가 나오던데 내가 그래서 추적을 해봤어. 그랬더니 노사연이 3명이라는 얘기가 있어. 계속 태그매치라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별명이 노도루야. 특히 무병 장수하시는 매너로 들어가지도 않고. 아니 저 박소연 씨도 혼자서 이렇게 진행을 쭉 해오셨잖아요. 네. 좀 때로는 좀 호흡이 맞는 이렇게 파트너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필요하죠, 필요하죠.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1년 반 쉬다 다시 네네. 컴백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컴백 축하한다고 B 씨가 중간에 이렇게 놀러 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더블 DJ로 한 10년 만에 WDJ를 그냥 깜짝 게스트로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가수들이 이렇게 비가 막 노래 불러주고 뭐 이럴 때랑은요. 또 진행을 이렇게 하니까 또 달라요. 그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 또 이런 느낌이 있구나.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은 누구? 어떤 스타일이에요? B요. 남자. 소연아 이제 정신 차려야지. 당당하게 얘기하시네. 제가 한 20년 후에도 혼자 사시는 거 보면 그거 비슷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상현 씨하고 방송하고 나서 제가 성이 바뀐 것 같아요. 너무 점점 얘가 막 너무 막 장군님 막 그러고 예. 형님 막 이러니까 나도 내가 우쭈라면서 형이 될 것 같아요. 막 쌈바, 니바, 니키 막 놀고 막 그러고 딱 멀리서 들어오시는데 옛날 배우 저 아랑드롱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잘생겼어요. 예. 잘생겼어요. 장군님? 아주 잘생겼어요. 아랑드롱. 이런 거 하실 때도 장딱 흉내 내시잖아요. 누가? 노사연 씨. 아, 저 장딱 성대모사가 되세요. 아, 우리는 되죠. 장군닭. 아, 그래요? 네, 장군닭. 한번 보여주세요.
야, 요즘에 진짜? 저희가 라디오 하다 보니까 진짜 시원시원하시네. 뭐 이거 아우 해도 되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라디오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인기 솔직히 없었거든요. 개인기 많아졌어요. 저희가 뭐 있어요? 장군다 그리고 또 누님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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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시작. 아! 까마귀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근데 좀 차별화된 그 까마귀. 그리고 아! 아. 여기서 그 저기 최초 네. 화장실 저 그 방향제 소리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향제. 방향제 소리 아시죠? 예, 네, 들어가는 거. 잘, 잘 들으세요. 어, 자, 최초예요. 네. 야, 그럼 놀아. 아, 나 정말. 저녁 아나운서도 개인기 있어요? 개인기.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 괴물 소리 들어요. 괴물이 돼요? 예. 어떻게? 그 얼굴은 안 보고 좀 듣고 그래. 소리만 들어주세요. 예. 어떻게 수줍어야 되는 거니? 넌 나보다 더 창피하겠다. 야, 그러면은 축하해. 그러면은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 세 분 쓰리 콤보로 한번 가보죠. 괴물 그다음에 장딱 장군딱 그다음에 방향제. 자 먼저 전현무 아나운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자 장군딱이요. 자 방향제요. 괜찮아요 여기서. 좋은데요. 아 좋아요. 없어요? 난 몰라. 사정 세트 해보자. 사정. 아니 장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흔들어. 네. 이거 한번 저 박정현 씨도. 오! 오! 비슷하다. 잘 된다. 비슷하다. 진짜 중딱. 자 그러면 쭉 갈게요. 전현무 아나운서 한 번만 더 해야 돼요. 네. 가수가 노래를 해서 목이 쉬어야 되는데 개인기를 목이 쉬어. 문제가 있어 이거.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몇 분 줘. 아유 우리 저 박서연 씨도 재밌는 사연들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라디오 하시다 보면 이제 생방이기 때문에 또 실수를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제가 건망증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생방송을 하다 보면 편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아준수가 나와서 아 저는 뭐 쌍둥이 형이 있어요 그럼 쌍둥이도 흔치 않잖아요. 어머 쌍둥이 형이 있어요. 어머 그럼 그 형도 연예인이에요. 야구한대요. 어머 그럼 야구 포지션이 어디예요. 이제 이렇게 생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일주일 있다가 시아준수 갔다 와서 사연을 뭐 읽다가 아 제가요 아무래도 뭐 형이랑 쌍둥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일주일 뒤에 하면은 어머 형이 쌍둥이에요. 아 어머 형도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 그럼 어머 야구해요. 어, 똑같이 해요. 청취자분들은 네, 다시 듣긴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박소연 방송 녹음 방송이냐 뭐냐 그래서 네. 사실 제 방송을 가끔 들으시는 분은 굉장히 저보고 편안하게 진행을 잘한다고 하시는데 매일 듣는 분은 말이 안 되는 방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승철 씨가 나와서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제 와이프가 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어머 아기 태어났어. 어머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제 이러고 일주일 뒤에 이제 다시 이승철 씨 와가지고 아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요. 왜요? 아 애가 자꾸 우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어머 아기 태어났어.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같은 집을 계속 하니까 진짜 사랑을 기억 못해요. 진짜 건망증 심해. 사연도 그렇지만 라디오를 하다 보면 이제 전화 연결하다가 전화 연결. 이상한 청취자 없었어요? 이상하다기보다도 저는 이제 전화 연결을 했는데 네. 이승철 씨가 나와 있었어요. 그럼 전화 상대방이 딱 오면 여보세요? 먼저 자기소개해 주세요. 누구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에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대마초등학교 3학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대마초등학교라는 데가 정말 실제로 있을 텐데 아, 있어요. 저는 대마초등학교의 이승철 씨는 벌써 이미 앞으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게스트가 앞으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초등학생은 이 이승철 씨 그런 그 관련 사건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세대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웃는지를 모르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설명을 할 수가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아, 얘 대마초등학교 네네 이러면서 그 친구 아무렇지 않은데 이승철 씨 이미 방송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승철 씨는 막 땀 나셨겠네요. 아니 그리고 또 이 DJ들끼리 네. 그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게스트 나와서 그분이 또 많이 실수하는 맞다, 경우가 맞다. 있는데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뭐 김은국 씨가 이제 그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세요. 근데 형님이 가끔 가다가 이제 라디오계 전설 같은 예, 얼마 전에 그 우리가 그 상의하는 그 공 뭐랄까 그 고민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네. 혼전 그 동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혼전 동거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 자기 혼자 썼지 여기다 여기다가 사연을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글씨 혼자 쓴 거야. 다 이제 동구 생활 동구 생활이라고 썼어요. 써놓고 형님 동구 생활이 뭐예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음악 나가는 사람 동구 생활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상렬아 결혼하기 전에 혼전 동구 생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동거 생활이 동구 생활인 줄 알았던 거야. 그러면 그 동요도 불순하게 들렸겠다. 동구 바. 박민선 씨가 김은국 씨하고는 올해 라디오를 진행하셨잖아요. 아니죠. 예. 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옛날에 그 전화 연결했었잖아요. 그 이별에 대한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전화 주세요. 어떤 여인분이 전화하셔갖고 아 저는 사실 남편하고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세요? 어쩌다 그러�셨어요? 했더니 김웅 씨 남 얘기 잘 안 듣거든요. 아 근데 성격 차이였나요? 사별이신데. 네. 아니 박소연 씨도 무슨 전화기 때문에 그 뭐 당황한 좀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문자를 단체 문자를 제가 쫙 보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즐겁게 해드릴게요. 소연 이렇게 해서 단체 문자를 다 보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의 부인이 보고 남편한테 이게 무슨 문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예술한 네네 즐겁게 뭐야.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오해가 생겼던. 네, 그러니까는. 생방송 중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굉장히 제가 좀 힘들었던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게 힘들죠. 아, 거기다 또 소현 이렇게 하니까. 아니 두 시간 동안 뭘로 즐거운 거야? 아니 내일도 즐겁게 해드릴게요. 청취자들이 아마추어잖아요. 그럼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가지고 이제 뭐 집 나올 때 어머니 돈하고 폐물을 훔쳐갖고 와서 그렇지. 이제 뭐 익명으로 이제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막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어머니한테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세요. 그래도 될까요? 하세요. 엄마, 나 수연이야. 그러니까 애정자인데 아마추어잖아. 까먹은 거야. 잠깐, 엄마, 나 수연. 그래서 애, 그냥 까발리세요. 그냥 이분 얘기했는데요. 웃긴다. 그러죠, 뭐. 그러면서. 그러죠. 엄마, 수연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유. 웃으면서 얘기했던 적도 있고. 웃긴다고. 진짜 웃겼다. KBS, KBS, KBS.